자,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. 이제 이 객체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사용법이 정해져 있죠. 자, 앱을 한 다음에 런을 하면 돼요, 안 돼요?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걸 내가 만들었어요. 그래서 다른 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쓰다가 보니까 이걸 자꾸 빼먹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요 앱이 생성되면은 요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싶습니다. 이해되실까요? 이게 자동으로. 네. 자, 그런 특수한 메서드가 있어요. 바로 뭐냐면은 생성자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, 생성자 메서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public, void 다 똑같아요. 자, 얘는 일반 메서드라고 얘를 생성자 메서드라고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. 다만 뭐다? 생성자 메서드는 클래스명과 동일해요. 그 다음에 return type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한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여러분, new 앱을 하는 순간 뭐도 자동으로 실행된다.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얘가 짠하고 실행돼요. 그러면 얘는 여러분 굳이 여기서 app.init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없겠죠? 다시 한번, 이렇게 하면 생성자 메서드는 자동으로 실행돼. 생성자 메서드가 자동으로 얘를 실행하잖아요. 뭐 이렇게도 되고, 사실 잘 보세요.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게, 얘를 잘라내서 어떻게 한다?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? 이해되시나요? 여기까지. 네. 어차피 이 생성자 메서드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전 init을 아예 없애서 여기다 넣습니다. init 로직을. 자, 해볼게요. 그러면은 잘 되는데, 자, 이제부터 요 생성자를 한번 없애볼게요. 생성자 없애고서 그냥 하면 어떻게 된다? article add 할 때 바로 오류 나는 거예요. 이렇게 바로. 자,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로직이 어떤 게 있다면 그거를 생성자 메서드에다가 담아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세요. 자, 여러분도 이제 이거 아실 거예요. 이 변수가 누굴 말하는 거죠? 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? 바깥쪽에 있는 얘 말하는 거예요? 바깥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하면 과연 이 녀석은 누구를 언급하는 걸까요? 그냥 느낌상으로 맞춰보세요. 근데 얘가 더 가깝잖아요, 그렇죠? 네. 요때는, 요때 얘는 얘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얘가 없다면 당연히 누구예요, 얘는? 요 파란색을 가리키는 건데, 요 참고로 여러분이 파란색이 지역 인스턴스 변수고 이게 지역 변수예요. 자, 그러면은 이런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정확하게 얘를 언급하고 싶다.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? this점을 붙여줘야 돼요. 요 this점이 뭐냐면 뭐다? 내가 속한 요게 리모컨이에요. 이게 좀 어렵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자기 자신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 있다고 했죠? 그게 바로 this예요. this. this.리모컨은 뭐예요? 나랑 같은 곳에 속해 있는, 나랑 같은 객체 안에 속해 있는 변수의 이거. 이걸 말하는 겁니다. 이거. 자,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거 생각하세요. this.은 평소에 안 써도 돼요. 다만 하필이면은 요 같은 공간에 지역 변수랑 인스턴스 변수랑 이름이 같다. 그럴 때는 명시적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그 외엔 안 붙여도 돼요. 이거는 그냥 패스. 자,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자, 여기 this 붙여도 될까요, 안 될까요? 네, 붙여도 되겠죠. 붙여도 되고요. 여기도 붙여도 되고, 여기도 붙여도 되고요. 자, 이 파란색에는 이거 붙여도 될까요? 붙여도 되죠. 여기는요? 안 돼요. 색깔 보고 나오시죠? 얘는 뭐예요? 지역 변수. 네. 이런 거. 자. 생성자 메서드 문법으로 init 함수 제거.